너 씨발 뭐야? 이거잖아. 아. 응. 어? 쉬, 어, 이런 느낌? 야, 너 뭔데? 형님 마셔야지? 확실히 형이다. 진짜 확실히 아, 형이다. 와. 빌드업 한다고? 와. 진짜 다르다. 아, 반갑습니다. 아, 김동민 님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동민 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민입니다. 네, 오늘 또 운 좋게도 흔쾌히 또 트위치 합방을 수락해 주셔가지고. 아, 제가 좋아서 나온 거예요. 아, 또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만나자마자 소주부터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해서 오늘 술 먹방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네네. 수 있으니까 네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 이제 래퍼 겸 트위치 신입 스트리머 김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아니 또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더라고. 아, 게임 너무 좋아하죠. 주로 어떤 게임 하세요? 롤 하고요. 방송에서 뭐 롤이요. 위왕 요즘 많이 하고. 아, 맞아. 위왕도 네, 하시더라고. 위왕 하고. 롤 어디세요? 지금 실버 1. 실버 1이요? 네. 실버 1이요? 아니 그게 원래 제가 아니 같이 방송하려 했는데 아니 그게 제가 원래 이제 한 7년 골드였어요. 아 네. 네, 전 시즌 골드 1까지 갔다가 네, 아 오래 하셨구나. 배치를 3승밖에 못해서 아 실버 너무 나락이더라고요 여러분. 아 쉽지 않죠. 네. 아 실버 1. 저는 브론즈 2입니다. 아 괜찮아요. 저 0승 8패 했어요 지금. 아유 아유 배치 다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오케이, 첫 게스트 김동민님과 함께하는 영등포차고요. 아, 일단은 빈속에 소주 먹으면 좀 힘들죠? 아, 일단 한잔 하시죠. 아, 한 잔. 아, 확실하시네. 13남자는 한잔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 좀 아시긴 하네요 확실히. 네, 그쵸, 그쵸. 아, 회전이? 네. 오, 잔이 하나 좀 조그만데. 아, 그러면 조그만 거 드실래요? 아, 잔이 안 되죠. 절대 안 되나요? 아, 절대 안 되죠. 아, 알겠습니다. 아, 13 남자랑 짠해 짠해. 아, 오빠님 천원 감사합니다. 13 남자 아니고 13 남자입니다. 예, 13 남자 바로 짠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빠님 돌려돌려 급식판. 아, 뭐야, 룰렛. 룰렛이 있습니다. 아~ 나오면 하셔야 돼요. 제가요? 네. 저 손님으로 왔네. 같이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바보둥이라고 네. 바보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유, 오빠님 감사합니다. 아, 이런 느낌으로? 아. 네. 아, 바로 하시나요? 아, 다 그럼 당연하죠. 아이고, 오빠님 감사합니다. 아유, 좀. 별걸 다 해보네요, 여러분. 아, 네. 별걸 다 해봐요. 완전 스트리머인데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좋아요, 좋아요. 아니 확실히 아니 괜찮습니다. 맛있어. 혹시 소주를 가져? 아 제가 가져올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돈 월이야 돈 월이. 혹시 아 뭔가 저희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 그래요? 아 괜찮은 거구나. 또 제 러브젤을 보시고 아 네 이게 뭔가 처음 보는 거라서 저는 이게... 아 러브젤이 아니라 그냥 젤인가? 아무튼 예 뭐 그냥 아 뭐 헤어젤이구나 이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보여드려도 돼요. 아 이거 헤어젤이죠 여러분 헤어젤. 헤어젤 제품. 머리 이렇게 바를 때. 예, 제가 또 지금 오늘도 바르고 왔고. 아, 요걸 바르셨구나. 요거 바르시면 안 될 텐데. 아직 써본 적 이런 걸 아직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한번. 저도 이제 그냥 선물 받은 김에 제가 산 건 아니고. 네, 근데 좀 달아가지고 이게. 뭐, 이게 뭐죠? 비타민인 줄 알고 받는 건 구라고 알고 봤는데. 예. 어우 잘하시더라고. 잘하신다가. 잘해. 아니 그 잘하신다가 아니고. 아, 형 저 나 잘했나? 아니. 나 잘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아이 뭐 이 대처를 잘하신다 이 말이죠. 잘하신다 이거 좀 듣기가 좀 거북하네. 예. 짠 한번 마시고 저 담배 한번 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 좋습니다. 자, 아 근데 어제 공포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아 시청자분들 안 보내주시더라고. 그만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게 아니고 갑툭 때문에 이게 제가 밤에 하다 보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갑툭지는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밤이니까 소음공해 때문에 네,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라고 하셔가지고 뭐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절대 아니고 네, 절대 아니죠. 그치 그치. 형님은 또 이제 뭐 소리 지르고 이러신다는데 저는 그냥 그 반사신경이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툭 쳤을 때 어! 이거랑 똑같은 걸로 받아들이시면 그러니까 나오면 바로 으악! 으악! 자세 잡는? 아, 으악 아니라 그냥 뭐지? 아 놀래켰구나. 켜져 있는데? 아! 아씨! 뭐지? 아 놀래켰구나. 악! 이 정도? 악! 악! 이 정도? 네. 그냥 어? 이 정도. 아... 바로 소리 지르고 고개 숙이시던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훅 나오니까 머리부터 들이댄 거죠. 아씨! 너 씨발 뭐야? 이거죠. 네. 어! 씨! 네, 이런 느낌? 야 너 뭔데? 니 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거라서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예 다 반말로 가버릴까? 아 그거 나 오! 근데 두 분 다 쉬는 거 빨리 안 아니 안 쉬자니 누가 쉬어 누가 쉬어 누가 쉬어 누구야? 누가 쉬어 누가 쉬어 누가 쉬어 누가 쉬어 누가 쉬어 절대 쉬지 않아 우린 막 달려간다. 이건 한 병씩 가 만 원에 한 병씩 가면은 여러분 저 죽어요.
10만 원에 한 병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유도해 주면 난 너무 좋지. 진짜로? 진짜로? 어, 가져와요. 가져오면 내가 하지. 가져오면 제가 할게요. 영둥이가 어차피 택시비 내준다 했거든요, 여러분. 택시비는 제가 먹고. 아, 근데 10만 원 택시비. 할게, 할게. 그러니까 할게, 할게. 씨발 할게. 가져와. 가져오고 말해. 나 이렇게 혀 긴 사람 별로 안 싫어해. 안 좋아. 자신감 뭐야? 아, 일단 가져오고 얘기해, 여러분. 낮술 먹는 폼이 딱 내 타입이다. 근데 저는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게. 야, 이거 진짜. 야, 가져올게. 나 어떻게 하는 거야? 뭐해? 조용치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 여러분 마실 건데 제 방송 많이 놀러 와 주셔야 돼요. 아, 여러분 잠깐만. 의리주에? 안 해? 아, 하지. 순서가 바뀐 거 같은데. 괜찮아요. 형 그래 놓고 이만큼 먹고 나. 아, 아니야. 그죠? 아, 13남자 어디 그런 게 있어. 아무튼 우리 농민이 형 트위치 방송 약속하고. 아, 씨발 잘 좋겠다. 아, 나 진짜 쏠 줄 몰랐지. 잠깐만. 솔직히 나도 쏠 줄 몰랐어. 아이씨. 그래 형 왜 이렇게 혀가 긴 거 같아? 나 혀 긴 사람 싫어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아, 아니야. 영도야 형님인데. 형님 마셔야지. 확실히 형이다. 진짜 확실히 아, 형이다. 와. 빌드업한다고. 와. 진짜 다르다. 여러분. 아이고. 둘 다 괜찮은 거지. 아니, 둘 다 괜찮. 물론이지. 13남자 안 죽어? 우리는 10만 원 쓰면 한 병 더 은샷해. 아, 10만 원은 약간 샀으니까. 아, 10만 원 안 돼. 잠깐만. 20으로 가자 우리. 아, 어차피 안 되니까. 가면. 아,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20으로. 그때 진짜. 또. 진짜? 아, 그러니까 20 가져올 거면 가져와. 어, 갑자기. 원샷이야? 둘이 원샷?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님, 그러니까 투터치는 인정? 어, 아까처럼 먹다가 잠깐 한번 쉬고 먹는 것까지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비우니까 비우는 건 인정해줘야지. 형,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한 거 좀 추하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혀가기로 가져왔? 제가 딱 아니, 앉아 있어. 자, 잠깐 영둥이 없으니까 얘기할게. 그 아스님, 마이너스님, 우리가 투터치는 인정해줘야 돼, 솔직히. 솔직히 해줘야 돼. 우리가 먹은 게 있잖아. 예, 솔직히 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그럼 우리 영둥이 없을 때 인정해줘. 아, 나 혀 긴 사람 싫어요. 해줘. 실패. 아, 꼬라서. 그냥 천천히 드시고 택시비나 하셔. 형 좋은데 왜 이렇게 섹시해? 이거 빼고 15만 가져와. 할게. 아니야. 왜? 우리 오늘 건전하게 안 돼? 건전하게 먹고 택시비는 필요 없는데. 택시비 할 거면 이미 끝났어요. 아스님 10만원 너무 감사하고. 짠. 네, 짠해. 우리끼리 짠해. 아스님. 아스님 일단 아무튼 5만원 감사드립니다. 5만원 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미션 걸고 주신 게 아니니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농밀린과 영웅은 한참 술을 마시고 그 뒤로 둘 다 취한 채로 방종했다고 여러분, 한다. 너무 좋아. 우리 패밀리 봐. 갈게. 갈라고? 가야지. 방송을 종료할까 일단? 아니 술 많이 먹었다 우리. 아니, 나 그럼 방송 종료하자 일단. 아니 인사를 아니야. 마무리 인사를 하니까 하는 게 좋으니까. 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안 해. 그럼 안 해. 아쉬울 때 거야 또 다음에 찾아오는 방. 그래? 인사 이번에 하고. 알았어요. 하여튼.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우리 농밀하신 또 농밀 형님이랑 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이 듀오 다음부터 또 많이 기대해 주실 것 같아요. 영롱! 오늘 영둥포차 에피소드 1 The End.